진짜 맛있겠다. 아, 이건 못 참지. 오늘은 떡볶이다. 떡볶이 맛집. 이 셋 중에서 용암이지. 떡볶이에 당면, 치즈 추가는 국룰이고 지금 시키고 집 가서 씻고 받으면 딱이다. 탄수화물 땡긴다. 어, 엄마 잠깐만, 내가 1분만 있다가 다시. 면접은? 아니, 면접은 다다음 주. 준비는 잘 돼? 잘 보고 와야지.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밥은? 밥? 이제 챙겨 먹으려고. 엄마도? 응? 설마 젓가락. 떡볶이 각이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치킨이라도 먹자. 뭐하세요? 아, 그게 그 앞집인데요. 오늘 이사 왔어요. 그 저 혹시 젓가락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이 냄새. 떡볶이? 혹시 용암 떡볶이 시키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죠. 저 완전 개코거든요. 나이스. 또 맞췄어. 실은 오늘 용암 떡볶이 진짜 먹고 싶었는데 주문이 마감돼서 못 시켰거든요. 운 진짜 좋으시네요. 아, 네. 아, 맞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용암 떡볶이. 이 동네에서는 거기가 제일 맛있어요. 아, 그 떡볶이랑 이 치킨이랑 같이 먹으면 완전 맛있는데. 네? 치킨이랑요? 네! 완전 꿀조합 원탑! 콩 한쪽도 나눠먹는 게 이웃이라던데 그럼 같이 드셔보실래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죠?
떡은 쫄깃하고 양념도 잘 배웠고 계속 당기는 맛이네요. 그쵸. 저 옛날에 꽂혀서 일주일 내내 먹은 적도 있어요. 이렇게 먹는구나. 이거 몰라요? 이거 최근에 유행한 건데? 이거 완전 단짠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맛있죠? 떡볶이는 고춧가루 베이스에 감칠맛은 알싸한 양념이 적당히 맵고 치킨은 겉바속촉하고 달달해서 조화가 좋은데요? 치즈의 고소함도 중화를 잘 시켜주고요. 맛있네요. 이거지! 제가 오늘 이렇게 딱 먹고 싶었거든요. 마음이 허할 때는 단짠을 먹어줘야 돼요. 근데 뭐 하는 사람이지? 운동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팔림을 기르고 있거든요. 일할 때 꼭 필요해서요. 진짜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그냥 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어요. 칼이요? 뭐야 저 칼자국? 내가 잘못 봤나? 물 좀 드릴까요? 괜찮아요? 아, 네. 아, 저 휴지 좀. 칼 다룬 일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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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떡볶이 올려가지고 미쳤다 미쳤어. 어딜 들어가. 근데 조폭 뭐 이런 건가? 아씨 큰일 났네. 앞집인데. 맛있게 드세요. 어서오세요. 먹고지 키친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서오세요. 먹고지 키친입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조폭이 왜 때문에? 그럼 안녕히 계세요. 뭐야? 햇살 가득 머금은 이불처럼 포근한 이 구수한 냄새는? 잠깐만요. 또 그냥 가시는 거예요? 네. 아, 그게... 여기 셰프님이세요? 네. 이렇게 또 마주치네요. 오늘 마지막 손님이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 네. 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어요. 셰프였어? 아, 괜히 쫄았네.
담백하고 속이 완전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깍두기도 같이 드셔보세요. 아삭아삭 새콤해서 시원해요. 국물도 진하고 구수한데 찬밥으로 두 번 토렴한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죠. 내공과 정성이 가득 느껴져요. 뭐야? 귀여워. 아니 왜 저렇게 웃어? 꼬시는 거 뭐야? 아, 잘생겨가지고. 아, 요리까지 잘하면 어떡해. 잘생겼으면 요리하지 말라고. 네? 너무 맛있으니까 요리하지 마시라고요. 계속 먹으면 저 살찌니까. 네. 고마워요. 잘 먹었습니다. 후식 먹고 가요. 여기 후식도 있어요? 제가 원래 먹는 간식들인데 마지막 손님이니까 서비스로 드려요. 와,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봐요. 잘 먹겠습니다. 홍시 얼려놓으니까 꼭 아이스크림 같죠? 많이 달지도 않고. 감이랑 계피랑 궁합이 잘 맞나 봐요. 계피향 너무 좋아요. 입맛에 잘 맞아서 다행이네요. 근데요 셰프님, 곰탕 국물 맛이 진짜 깔끔하던데 비법이 뭐예요? 비법이요? 아무한테도 알려준 적 없는데. 그래요? 저는 맛집 가면 사장님들한테 맨날 물어보는데. 그럼 가끔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비밀이에요. 기분은 좋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거. 혹시 저 건너편 식당 사장님 따님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전주에 계시거든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 전혀 평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왜 가게 이름이 목구지 키친이에요? 가게 이름이 더 안 평범한 것 같은데요. 순우리말로 여러 사람이 모인 걸 목구지라 그래요. 그래서요? 그냥 내가 차린 가게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모여서 맛있는 거 먹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 아, 근데 이름이 뭐예요? 오로인입니다. 전 이무영이요. 셰프님, 계산이요. 오늘 바꿨으면 받지 않을게요. 어제 젓가락 준 보답으로. 에이, 그래도 죄송한데. 다음에 또 와서 제대로 계산해주세요. 어디 가세요? 추가 재료가 필요해서 장 보러 가려고요. 그럼 저 오늘 밥값 대신에 짐꾼으로 따라가도 돼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에이, 저 힘 들겠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무농약이래요. 완전 맛있겠다. 한번 먹어봐요. 생각보다 무거웠죠? 들고 오느라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따라간 건데. 덕분에 시청 구경도 하고 재밌었어요. 덥죠? 잠시만요.
이제 곧 시원해질 거예요. 엥? 저 너무 바보 같죠? 잘 어울리는데요? 헬멧 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머리에 있는 열이 빨리 내려간대요. 저만하기 아깝잖아요. 셰프님도 더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릴걸요? 셰프라서. 셰프님도 완전 바보 같거든요. 뭐 먹을 때 항상 그래요. 왜요?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치킨이랑 떡볶이 먹을 때도 그 표정이던데. 제 유일한 낙이거든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제 유일한 낙도 그건데. 그래서 요리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맛있는 게 좋아서 시작한 거니까. 멋있는 거 같아요, 그런 시작. 저도 찾고 있거든요. 그런 사소하고 멋있는 시작이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 누구나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아, 요즘 메뉴 개발하고 있는데 와서 시식 한번 해볼래요? 진짜요? 완전 좋아요. 제가 또 맛잘알이잖아요. 아, 기대된다. 언제 갈까요? 내일? 모레? 그렇게 자꾸 무자비하게 웃어버리지 말라고요. 네, 다 좋아요. 이제 슬슬 일어날까요? 넵. 렛츠 고! 로이 씨 생각보다 힘 되게 쓰네요. 뭐 하는 거지? 빨리 들어와. 아니, 왜 전화 안 받아? 왜? 또 뭔데? 뭐가 문제인데? 딸이랑 싸웠어. 그니까 싸웠겠지. 또 별 시답지도 않은 이유로. 아니? 이번에 진짜 헤어질 것 같아. 날이 진짜 많았어. 근데 나도 이번에 나리한테 진짜 화났거든? 근데 나리가 더 화났어. 혹시 또 재수학원 째고 PC방 갔냐? 아니? 나 이제 PC방 주말밖에 안 가거든? 그럼 왜 싸웠는데? 그게 말이야, 어제 나리랑 점심 먹으려고 나리네 학교 근처로 갔거든? 땡볕에 너무 더운데 한 20분 기다렸나? 계속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다 톡이 왔어. 나 갑자기 동아리 행사 생겨서. 좀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걘 기다리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약속 5분 늦잖아? 난리 나. 근데 나한텐 기다리라는 거야. 암튼 계속 기다렸어. 아, 동민아! 되게 아무렇지 않더라. 안 미안한 거지 나한테. 야 강나리, 늦었으면 뛰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내가 기다리랬잖아. 갑자기 동아리 행사 생겼다고. 내가 무슨 뭐 네 강아지야? 네가 기다려 하면 기다리게? 그리고 왜 맨날 나만 기다려? 생각해보니까 맨날 나만 기다려. 아니 내가 너 일부러 기다리게 만든 것도 아니고 나 그냥 동아리 행사. 너는 평소에 나 기다려주지도 않았잖아. 뭐?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데? 어? 나는 너 공부 방해될까봐. 아, 나 재수생 기다리느라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있는데. 씨. 아, 나리야, 그니까 내 말은. 됐어! 밥은 오늘 너 혼자 먹어. 나 갈래. 나리야! 야, 강나리! 진짜 가냐? 아, 야, 잠깐만! 연락도 계속 안 되고 이번엔 진짜 화난 것 같아. 만약에 나리가 막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지? 어, 난 나리 없이 살아갈 자신 없는데. 아닐 거야. 나리 착하잖아. 이런 일로 헤어졌으면 진작 헤어졌지. 그리고 나리도 너 이해할걸?
어쨌든 너가 섭섭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나리도 몰랐을 테니까. 그치? 근데 아니면 어떡해? 아따니까. 길어야 3일 본다. 누나가 나리 맘을 어떻게 알아? 나리도 아니면서. 그러면 네가 먼저 손님 밀어보는 거 어때? 근데 난 나리가 왜 그렇게까지 화나는지 잘 모르겠어. 이거 진짜 똥멍청이네. 누나 알아? 자, 동민아, 우리 나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리도 고생해서 대학 들어갔지. 대학 가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알아? 일단 잘생기고 멋있는 선배. 사실 별로 없긴 한데. 암튼 일단 재수생 너보다 누구든 나. 근데 나리는 너 계속 만났잖아. 나리가 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걔는 너 재수 끝나면 군대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네. 내가 몰라줬네. 누나, 나 가봐야겠다. 나리 직접 보고 미안하다고 말해야겠어. 맛있게 먹어. 야, 좀 꾸미고 가. 세수는 했냐? 갔네. 면접 잘 봐야 되는데. 센스 있고 눈치 있게. 아, 배고파. 왜 이렇게 너까지 눈치가 없니? 이 냄새 완전 맛있는 갈비 냄새인데? 이것도 못 참지. 로이 씨. 와, 깜짝이야. 셰프님. 시식하러 온 거예요? 들어오세요. 오른쪽부터 돼지고기 3, 소고기 7, 그 다음이 4대 6, 이게 5대 5, 이게 6대 4예요. 오른쪽부터 먹어봐요. 막상 테스트 한다고 하니까 어깨가 막 무거워지는데요? 어때요? 소고기 비율이 높아서 그런지 살짝 뻑뻑하고 육향이 많이 느껴지네요. 진짜 전문가 같은데요? 맛잘을 봤구나. 일단 양념 베이스가 너무 맛있어요. 설탕 대신에 꿀이 들어가서 그런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쯤 되면 절대 미각인데. 먹어보면 다 압니다요. 와, 근데 엄청 정성이네요. 모양 다져서 만들고 굽고. 그래서 궁중 음식인가 봐요. 와, 다 너무 맛있었는데. 제 픽은 두 번째요. 부드럽고 육즙도 촉촉하고 식감도 너무 좋아요. 살짝만 씹어도 잘게 다져진 표고버섯 향이 은은하게 고기를 감싸고 간도 제일 잘 배웠고요. 고마워요. 메뉴 개발하는데 참고할게요. 제가 더 고맙죠. 셰프님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떡갈비도 먹고. 아니, 오늘 갑자기 누가 집에 찾아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혹시 아침에 남자분? 네? 네. 제 고향 동생인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서 그냥 남매예요. 여자친구랑 싸우고 꾸역꾸역 상담하러 왔거든요. 아, 그래서 울고 있었구나. 보셨어요? 아, 어떡해. 애가 아직 열인데 그래도 사랑꾼이에요. 사랑꾼. 좋을 때네요. 근데 혹시 셰프님은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예스, 예스, 나
왔어. 로인 씨한테 또 빚졌는데 내가 뭐 해줄 게 있을까요? 소원 하나만 들어줄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쬐끄만 걸로 빌게요. 뭐 적당히 큰 건 괜찮아요. 뭔데요?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서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쿠폰 5개가 채워지면 소원권 사용하기 어때요? 음식 먹을 때마다 쿠폰이 하나씩 채워지는 건가? 네. 귀여운데요? 금방 채워질 것 같은데. 기대할게요. 사실 생각이 났지만 말하지 못했다. 소원권 같은 건 쓰지 않아도 그냥 이루어졌으면 해서. 나리야, 우리 만나자. 나 지금 너네 학교로 나 지금 급한 일 생겨서 이따가 내가 다시 전화할게. 나리야, 빨리 와. 일단 재수생 너보다 누구든 나. 셰프님, 저는 이제 멋지고 당당한 아주 능력쩌는 커리어 우먼이 되었답니다. 자, 이제 저와 만나주시겠습니까? 로인 씨, 근데 회사가 어디였죠? 네? 거기 떡하니 쓰여 있잖아. 무슨 시프네자인데 꿈을 꾸냐? 시작. 안녕하십니까. 와이나 컴퍼니 식품 MD 지원자 오로인입니다. 마진 관리, 재고 관리도 식품 MD에게 중요한 능력이지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상품을 선별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미각 맛집 내비게이션이라는 별명. 절대미각 맛집 내비게이션이라는 별명. 에이씨, 괜찮아. 다시 해보자. 나리야. 동행인지 서비스. 야, 이동민,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일어나, 여기서 잠입 돌아가. 동민아, 이동민, 일어나봐. 어? 일어나봐. 정신 차려. 재활용은 제가 버리고 왔어요. 고마워요. 저희 집에서 재워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아, 시원한 거 먹고 싶다. 맥주 콜? 콜? 로인 씨, 한숨 쉬지 마요. 한숨 많이 쉬면 빨리 늙는대요. 한숨 안 쉬고 싶은데 면접이 얼마 안 남아서 벌써 세 번이나 떨어졌거든요. 진짜 일이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일인데요? MD요. 주변에서 만들 준비하길래 그냥 저도. 대부분 제 나이 되면 다들 진로 찾던데. 난 아직도 옆 사람 따라하기나 하고. 또 한숨 쉰 거 알아요? 아,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셰프님까지 심란하게 하고. 아니에요. 로인 씨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앞길은 막막하고 남들은 치고 나가는데
나만 계속 제자리인 것 같고. 저도 겪어봤어요. 그럼 셰프님은 어떻게 이겨냈어요? 안 이겨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생각 많이 안 하고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니까 어느 순간 앞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아... 다 시기가 다른 거잖아요. 달래는 봄에 나고 시금치는 겨울에 나는 것처럼. 네. 기웃네요. 네. 고맙습니다. 출출한데 뭐 먹을까요? 그럼 저 좋은 생각 있어요. 이런 날 딱 먹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여보세요? 나야? 너 술 마셨어? 쬐끔. 너 나랑 약속했잖아. 재수하는 동안에 술 안 마시기로. 미안해. 아, 근데 너 나 때문에 마셨다고 하지 마. 나 때문에 마셨어. 나 때문에 마셨다고. 내가 한동안 못나 보여가지고. 야 이동민, 너 술 얼마나 마신 거야? 너 어디야? 뭐 집엔 잘 들어간 거야? 집이야. 쬐끔 마셨어, 쬐끔. 근데 나리야, 아까 우리 통화할 때 나리야 가자. 이 사람 누구야? 나한테 잘생겼어? 너 나 막 버리고 그러면 안 돼. 동민아, 그냥 자라. 응? 술 깨면 다시 얘기하자. 네가 먼저 나 고셔놓고 나 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나는 아직 네가 좋은데. 여보세요? 동민아, 이동민. 진짜 못 살아. 그런 거 아닌데. 짠! 짜장라면이랑 매운 볶음면이랑 섞은 거예요. 셰프님한테 뭔가 대접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꿀꿀한 날엔 바깥바람 맞으면서 먹는 매운 라면이 최고! 조합이 진짜 괜찮은데요? 안 느끼하고 매콤하고. 저 사실 라면 잘 안 먹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어요. 가끔 생각날 것 같아요. 직접 한 요리는 아니지만 맛있게 드시니까 되게 좋다. 에이, 이런 건 조리가 관건이잖아요. 론 씨가 잘한 것 같은데. 제가 또 인스턴트에는 일가견이 좀 있죠. 덕분에 알아가는 게 많네요. 오늘도 그렇고. 로인 씨 아니었음 먹어볼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사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네. 로인 씨가 이웃이라서 되게 좋네요. 어어? 근데 셰프님 혹시 맵찔이? 아니요. 괜찮은데요. 맛있어요. 아, 시원하다. 그럼 들어가세요. 들어가요. 잘 자요. 잘 못 잘 것 같은데? 아, 망했다. 진짜 좋아한다, 나. 일어났어요? 누구세요? 저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가 무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서요. 자꾸 가까이 오시네.
여기 로인 씨 옆집인데 어제 너무 취해서 여기서 재우기로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속은 좀 괜찮아요? 아, 네, 완전 멀쩡해요. 완전. 저는 곧 나갈 건데 좀 더 이따 나가도 돼요. 아니요, 저도 같이 나갈게요. 어차피 그 로이 누나랑 할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챙겨주셨는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형님! 아, 저 옆 동네에서 식당 하거든요. 언제 시간 되면 밥 먹으러 와요. 로인 씨랑 나리 씨랑. 나리를 아세요? 어젯밤에 나리라는 이름만 주야장 좀 부르길래 무지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통한 거 아니에요? 제가요? 이 사람 누구야? 나 언제 나 꼬셔놓고 나 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누나, 나 어떡해? 아, 나한테 막 나리가 질리는 거 아니야? 너가 하루 이틀 그러는 것도 아닌데 나리가 이런 걸로 질리진 않지? 그래서 어떡할래, 어? 나리는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자신이 없어. 동민이 술 많이 취했던데 언니랑 있어? 응, 여기 있는데 걱정하지 마. 점심 같이 먹을래? 먹으면서 얘기하자. 오케이. 일단 만나야 해결되지 않을까? 밥 먹으러 가자. 나리도 마침 배고프대. 응? 누나, 잘하는 걸까? 그러게. 나리는 너 꼴도 보기 싫을 수도 있는데. 너랑 간단 말 안 했거든. 그럼 누나랑 나리랑 같이 밥 먹어. 나 보면 나리 밥맛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다 나리 최악이라도 하면? 아, 거 사랑하면 참 지독하네. 너 그냥 가면 백퍼 후회해. 그냥 눈 딱 감고 들어가자. 이동민, 할 수 있다. 파이팅! 로인 언니 만나는 줄 알았네. 그래, 술은 다 깼고. 뭐예요? 아, 전 좀만 이따 들어가려고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지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와, 여기 메뉴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뀐다던데 하필 비빔밥이 나오네. 비빔밥 보니까 집 생각난다. 전주에 있을 때 되게 좋았는데. 미안해. 너도 새내기 대학생이라서 하고 싶은 거 많았을 텐데 나 때문에 많이 참았지. 아, 나는 너 힘든 거 생각 못하고 그냥 나 힘든 것만 생각했어. 자, 이동민 그만 훌쩍이고 숟가락 들어. 아, 너 좋아서 내가 감당한 거니까 그렇게 미안할 필요 없어. 그냥 네가 알아주기만 하면 돼. 나리야. 어, 밥 30분 내로 먹으면 학원 오후 수업 들을 수 있겠다. 수업? 응. 나 오늘 학원 가라고? 너 어제부터 계속 학원도 안 갔을 거 아니야. 맞지? 그렇긴 한데 오늘은 너랑 놀면 안 돼? 야, 너 학원 또 빠지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지구가 반쪽 나도 학원은 빠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했지.
금요일까지만 참자. 빨리 먹어. 아니, 아니. 천천히 먹어. 수험생도 밥심이래. 든든히 먹어. 그리고 그 선배 그냥 평범해. 아니, 너가 훨씬 낫다고. 그렇다고. 다행이다. 와, 이 비빔밥 진짜 맛있다, 그치? 고기도 안 들어갔는데 속이 막 꽉 찬 맛이 나네. 잘 풀었나 보네. 어서 오세요. 안녕. 여기 하나 주세요. 네. 언니 여기 셰프랑 아는 사이야? 응, 우리 앞집 살아. 근데 어떻게 알았어? 아니 뭐 친해 보이길래. 자꾸 실실 웃잖아. 그래? 원래 웃음이 좀 많아. 여기 비빔밥 나물 진짜 신선하다. 누나, 앞집 형님 솜씨 장난 아니네. 그렇게 맛있냐? 응. 다 먹었네? 너 다 먹었어? 그럼 우리 빨리 가자. 왜? 그냥 가주면 가. 빨리 가본 왜. 네. 언니 미안, 우리 먼저 갈게. 안녕. 언니 가, 조심히 가. 안녕.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둘이 무슨 사이일까? 이웃사촌? 아니, 둘이 그 막 삼기는 것 같지 않냐고. 아까 분명히 스파크가 잠깐 튀었다니까. 그래? 그런가? 내가 보기엔 둘이 분명히 뭐 있거든? 일단 언니는 100% 호감이고. 아, 근데 저 사람은... 아, 일단 가자. 학원 가야지. 우리 모처럼 얼굴 봤는데 오늘만 학원 빠지면 안 돼? 아, 날씨 짱 좋은데. 가자. 아, 나리야. 어? 아르마, 나리야. 네, 그런다고 내가 너무 좋아. 나리야, 나리야. 제법 깜찍한데? 오랜만이다, 임무영. 잘 먹었습니다. 미션 클리어. 나까지 기분이 다 좋네요. 도장 깨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셰프님 요리 다 먹어 해치울 거거든요. 마침 내일 휴무인데 혹시 내일 저녁에 다른 도장 깨러 가볼래요? 진짜요? 그럼 사거리 왼쪽 골목 한 블록 위 거기 어때요? 저번에 말했던 시카고의 오돌뼈 거기. 뭐야? 이거 데이트 신청 아니야? 헐, 어떻게 아셨지? 이제 동네 길도 구석구석 잘 아시네요. 장보러 왔다 갔다 하니까 저절로 외워지던데요. 오, 셰프님 맛집 내비 다 드셨는데. 그럼 저 잠깐 화장실 좀. 오랜만이네. 잘 살고 있나 궁금해서 왔어. 드디어 기회인가? 내일 고백 받으면 어쩌지? 그래도 큰일인데. 내일 뭐 입고 가야 되나.
떨려. 두껍지 않게 기름도 적당하고 노릇하게 잘 부쳤네. 청양고추 넣은 거 좋아하잖아. 한번 그렇게 해봤어. 그래서 더 맛있어. 꼭 엄마 음식 먹는 것 같다. 응? 누구지? 암튼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자고 간다. 뭐? 안 돼. 다신 안 그래 그랬잖아. 딱 오늘 하룻밤만인데 진짜 안 돼? 진짜 딱 하루만이야.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다고 했는데 뭐야, 집도 드나드는 사이면 설마 전 여친? 로인 씨, 이만 가볼게요. 벌써요? 후식도 있는데 먹고 가요. 근데 무슨 일 있어요? 좀 바빠서 먼저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로인 씨, 기분이 진짜 이상하게 나쁘다. 상큼달달하니 좋다. 산미도 있어서 엄청 깔끔하네. 복분자 막걸리 맞지? 이거 먹으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닐 테고. 누나 왜 왔어? 당연히 그 얘기하러 왔지. 말했잖아, 나 오늘 너네 집에 자고 간다고. 너한테 확답 받을 때까진 집에 안 갈 건데? 확답 받을 일 없을 텐데. 아, 아까는 오늘 하루라며. 귀찮아 죽겠네. 뭐라 그랬냐 지금? 아 됐고, 왜 굳이 혼자 나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 거야. 부모님 밑에서 음식 더 배우면 지금보다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정찰까지 나와야 되냐? 누누이 말하지만 여기서 그냥 여러 음식 하고 하는 게 즐겁고 좋다니까. 아니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메뉴 바뀌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를 하더라도 정교하고 변함없는 맛을 유지하는 프라이드라도 있어야지. 글쎄, 난 프라이드 같은 거 모르겠고. 몇 번을 말해, 내 생각 변함없어. 내가 안 행복하잖아. 지금이 여기가 좋아. 왜? 혹시 아까 그 마지막 여자 손님 때문에? 갑자기 얘기가 왜 글로 튀어? 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는 거지. 네가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뭔지. 뭔 소리야? 아니, 네가 이름까지 알길래. 그냥 단골은 아닌 것 같은데? 앞집에 살아서 그래. 너 왜 뜸들이냐? 어? 앞집에 산다 이 말이지. 그게 확답이네. 왜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인연이란 거 생각보다 쉽다. 스치기만 해도 그렇잖아. 비워져도 결국엔 채워질 거. 네 감정에 좀 솔직해져 봐. 아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먹기나 해. 솔직하게? 이참에 딱 정리해. 그래, 내가 찐으로 좋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관심이었는데 뭐. 잊어 신경 쓰지 마. 됐어. 그냥 앞집, 그냥 손님뿐인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우씨. 뭐? 여친이 없어? 없겠지, 지금은. 아씨, 킹받네. 엄마가 여기 주소 보내라던데.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이사하느라 경황이 없어서 까먹었네. 누나가 엄마한테 알려줘. 엄마가 왜 여기서 나와? 그럼 친누나인가? 야, 여기에 그 로인 씨 사는 거야. 그만하라고. 왜? 로인 씨랑 무슨 사이길래 자꾸 말을 돌리냐? 어? 야, 이모형. 앞집 사는 그냥 손님이라니까. 왜? 좋아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들어오긴 해. 엄마한테 말 안 할게. 말해봐. 야. 짝사랑이 가장 비참한 순간은 그 사람에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 안 돼, 안 돼. 이게 무슨 궁상이야, 어른이. 이 순간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없는 내 마음이다. 망했다. 로이 씨, 요즘 왜 이렇게? 아,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요. 오늘은 영업 종료했어요. 밖에 못 보셨구나. 아, 진짜요? 아쉽다. 다음에 꼭 영업 시간 맞춰서 올게요. 네.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로인 씨인 줄 알았는데. 형님, 형님. 저 밥 먹으러 왔는데. 어쩌죠? 재료 다 떨어졌는데. 그니까요. 응? 전 지동생. 별그램 확인해보고 올까. 수험생인데 지금 학원에 있을 시간 아니에요? 미니 모의고사라 일찍 끝났어요. 든든하게 먹어야 힘내서 공부하죠. 근데 형님, 말 놓으시라니까 왜 자꾸 존댓말 쓰세요? 섭섭해요, 저. 아, 그래. 그럼 편하게 할게. 예. 아, 근데 로이 누나 잘 지낸대요? 어? 요즘 누나랑 연락이 잘 안 돼서요. 그 형님은 앞집 사시고 또 둘이 조금 친하잖아요. 로이 씨 가게 안 온 지 꽤 됐는데. 집 근처에서도 못 마주쳤고 지난주부터 못 봤어. 진짜요? 저번에 통화했을 때 누나 좀 아팠던 것 같은데. 저도 요즘 시험 준비 때문에 바빠서 통 연락을 못했거든요. 아, 안 봤네. 혹시 최근에 무슨 얘기 들은 거 없어? 뭐 고민이 있다거나. 그런 거 없었는데. 오로인 씨? 네. 로인 씨는 식품 MD가 왜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절대 미각으로. 아, 외운 거 말고 자소서나 1차 면접 때 했던 얘기 말고 진짜 얘기를 하세요. 내가 보기에 오로인 씨는 알맹이가 없어. 열정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아니, 어떻게 임원 면접까지 올라왔지? 제가 식품 MD가 되고 싶은 이유는 하나, 둘. 하나, 둘, 셋. 면접도 말아먹고, 짝사랑도 말아먹고, 소맥도 말아먹고.
나오는 건 진짜 잘해. 아주 아주 킹장이야. 면접은 잘 봤어? 택배로 반찬 보냈으니까 밥 잘 챙겨 먹고 다녀. 우리 딸 화이팅! 엄마 미안. 유유.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나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세상이 완전 닭가슴살이야. 나한테만 왜 이렇게 빡빡해? 나는 부드러운 안심 정도가 좋다고. 누나! 셰프님이다. 뭔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신 거야? 괜찮아? 괜찮냐고? 당연히 안 괜찮지? 면접 보고 온 거야? 네. 근데 망했어요. 망했어. 난 다 망했어. 고생했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쉬어. 네가 뭔데 나한테 쉬라 말아야. 어? 네가 뭔데? 나 안 쉴 거야. 나 안 들어갈 거고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이래 진짜. 당신 말이야. 나 챙겨주지도 말고 나한테 잘해주지도 마. 나한테 웃어주지도 말고. 어? 이게 제일 나빠. 왜 그렇게 웃어줘가지고. 내가 당신 고소할 거야.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당신 선 나왔다고! 뭐라는 거야? 왜 이래 진짜? 왜 이래? 내가 왜 이러냐면 나는 그쪽한테 그냥 손님이라면서. 그냥 손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면서. 나는 그쪽 그냥 셰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마음 없으면 잘해주지 말라고. 왜 자꾸 챙겨주냔 말이야, 사람 헷갈리게. 알겠어? 알겠냐고! 대답해! 대답하라고! 너무 셰프야! 누나! 너 셰프님보다 늦나야? 참. 정신 차려! 나 동민이야! 루이씨! 루이씨! 정신 차려요. 루이씨! 루이씨! 더럽게 먹어. 뭔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잘 마시지도 못하면서. 똥 셰프. 고소한다. 반드시. 똥 셰프 고소한다는데. 형님. 누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글쎄요. 술 먹고 주정 부리는 거 보니까 뭔가 있긴 있나 본데. 누나한테 뭐 잘못하면 형님이고 나발이고 그땐 안 봐줘요 나.
쉬고. 나 태권도 붐띠예요. 아까 내가 한 말 꼭 기억해요. 누나한테 상처 주면 그때 널 안 봐줘요. 나 많이 아파. 응? 꽃꽂이 키친의 음식은 셰프를 닮은 듯 정갈하고 단박하다.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한 나는 덕분에 요즘 매우 행복. 당신 말이야. 나 챙겨주지도 말고 나한테 잘해주지도 마. 나한테 웃어주지도 말고. 어? 이게 제일 나빠. 내가 당신 고소할 거야.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당신 선 나왔다고! 정민아. 누나 괜찮아? 머리가 너무 아파. 해장은 했어? 대체 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신 거야? 추워. 누나! 누나! 여보세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근처 죽집도 다 닫았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형님밖에 없어서. 걱정하지 말고 모의고사 잘 보고 와요. 내가 가볼게요. 아, 네. 그러실래요? 로인 씨한테 상처 안 줄 거니까 이것도 걱정 말고. 역시 형님이십니다. 해파! 리. 내 건데. 겁나 쑥스려.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누나, 현관문 손잡이에 약 걸어놨어. 치, 자식. 어버 키운 보람이 있네. 몸은 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무슨 일로? 이거. 이게 뭔데요? 전복죽 좀 썼어요. 속도 편해지고 기력 회복하는데 도움 될 거예요. 아니요, 저 안 먹고 싶은데요. 그래도 먹는 게 좋아요. 그냥 앞집, 그냥 손님이라서 챙겨주시는 거면 이제 안 그러셔도 돼요. 로인 씨라서 챙겨주는 건데요.
너희 씨라서 이러는 거라고요. 내가 오버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로인 씨 아픈 거 솔직히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받아요. 꼭 챙겨 먹고 혹시 아프면 바로 연락해요. 연락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얼른 들어가서 쉬어요. 네. 전복죽이랑 매실차예요. 체하지 않게 천천히 먹어요. 이러니까 내가 고소한다고 하지. 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나쁘다 진짜. 되게 되게 따뜻한 맛이네. 이제 좀 살 것 같다. 거기 거품 제대로인 거야, 저. 로인 씨라서 이러는 건데. 나 미쳤나 봐. 아직 덜 나왔나? 아, 왜 이렇게 생각이 나냐. 이게 다 셰프님 때문이야. 언제는 그냥 손님이라면서 이번엔 또 나라서 그렇다 그러고. 아, 이러면 사람 헷갈리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오늘 하루 임시 휴업합니다. 임시 휴업? 로인 씨 아픈 거 솔직히 신경 쓰여요. 혹시 아프면 바로 연락해요. 집에 있을게요. 혹시 나 때문에? 오로인, 마음 정리하자 해놓고 무슨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어? 정신 차려. 동민아. 누나, 형님이 죽게 준 건 잘 먹었어? 사실 내가 부탁했거든. 누나 죽 좀 써달라고. 뭐? 누나 술주정만 듣고 그 형님한테 되게 못되게 굴었거든? 근데 내 부탁 들어주더라. 엥? 내가 술주정을 부렸다고? 기억 안 나? 나한테 막 똥셰프 고소한다고 막 진상 부렸잖아. 내가 당신 고소할 거야. 대답하라고. 이 나쁜 셰프야. 똥셰프야. 아, 진상 진상. 그런 진상이 세상에 없었다. 아씨, 망을. 근데 그 형님 누나 아프다니까 당황하면서 막 갑자기 가게 문 닫고 죽 만들고 되게 걱정하더라고. 하여튼 술은 왜 이렇게 미련하게 마셔가지고 여러 사람 고생시켜 아주. 동민아, 일단 끊자. 나 가봐야겠다. 어? 누나 몸 잘 챙겨.
로인 씨? 여기서 뭐 해요? 헐, 진짜 셰프님이네? 몸은 좀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아, 맞다. 잘 먹었습니다. 먹은 거 맞죠? 네, 맛있었어요. 전복죽이랑 매실차랑. 잘했네. 내가 요새 생각을 좀 했는데. 네? 무슨... 내가 많이 이상해요. 나 아닌 것 같아서. 로인 씨가 가게 안 왔을 때 나도 모르게 기다리고 생각하고, 로인 씨가 아팠을 땐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로인 씨 일이면 감정부터 앞서고 오지랖 부리는 내가 너무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정리됐어요. 로인 씨 나한테 그냥 손님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쪽한테 그냥 손님이라면서. 그냥 손님. 나는 그쪽 그냥 셰프 아니란 말이야. 로인 씨한테 난 아직 그냥 셰프 아니에요? 그걸 진짜 몰라서 물어요? 똥셰프라길래 마음 변했을까봐요. 아, 저 소원권 지금 쓸래요. 지금? 나랑 맛집 같이 다녀주세요. 되게 가까운 곳도 가고 저기 엄청 멀리 있는 데까지 같이 가주세요. 왜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그냥 셰프님한테 못하죠. 나 생각해보니까 소원권 너무 냅다 써버린 것 같은데 회수 안 되나? 요즘에 먹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회수 절대 안 되는데. 먹고 싶은 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이건 못 참지. 이번 여름에 못 먹었었죠? 네, 근데 아팠을 때 계속 화채 생각났어요. 수박은 시원하고 다른 과일들은 상큼하고. 같이 먹으면 달달하고.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새롭고 맛있네요. 저랑 먹어서 더 맛있는 거 알죠? 원래 음식 먹을 때 누구랑 먹냐에 따라 맛 달라지는 거, 그거 뭔지 알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 그건 맞지만 그 내 사랑과 정성을 담아 만들어서
이 스쿱으로 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 줄 알아요? 그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뭔지 알죠? 알았어요. 화채에 진심인 편인 거. 내 말 맞지? 그랬네. 나리야, 네가 화채보다 달아. 동민아, 이거. 이그. 뿅.